저 불교에서는 내논중을 가지고 큰스님이라고 저들끼리 설정해놓고 큰스님께 묻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거는 이제 내가 아주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이번에 그런 하는 것은 전혀 그거하고 또 관계없이 다른 아주 음모가 너무너무 많이 깔려있는 그런 피디들의 일이라 너무너무 음모가 많이 깔려있는 일이라 그거 4, 5년 전에 우려먹었던 재탕, 불국사 이야기, 저기 저 용주사 이야기 4, 5년 전에 벌써 두 번, 세 번 우려먹은 것을 또 엊그저께 또 우려먹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그게 전부 그 사람들이 뭔가 불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아주 아주 농하게 깔려 있는 거라. 4년, 5년 전에 그 벌써 나왔던 자성총무원장 때 벌써 몇 번 나왔던 이야기야. 네 번, 다섯 번 나왔던 이야기야 그거. 내용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전번에 몇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이럴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그런 음모가 깔려 있기 때문에 불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음모가 깔려 있어서 그러한 것이고 이제 큰스님께 묻습니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의의가 없어가지고 뭐가 큰스님인지도 모르고 진짜 큰스님은 고스란히 그대로 놔두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세상 피디들 눈에 그 큰스님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앞에서 설치는 소임자 뭐 주지 맞고 뭐 하고 한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건 뭐 할 수 없지. 그 사람들의 한계니까. 그러면서 저끼리 그걸 이제 그렇게 설정해놓고 큰스님께 묻음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 4, 5년 전에 여러 번 우려먹은 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들춰가지고 그렇게 그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본래 절지만 전통적으로 절에서 사판중은 공부하는 스님들 잘 외워만 하면은 밖에 나가서 그 무엇을 하도 봐주는 거야. 그거는 이제 관계를 안 해. 그러면 그거 문제 삼으면은 그러면 네가 나가서 그 일 할래, 대중들 외워 할래 이러면 공부하는 스님도 대답 못 하잖아. 그 공부 때려치우고 나가서 그러면 공부하는 스님들 외워 할래 하면 공부하는 스님도 대답 못 하는 거야. 공부하는 스님이 대답 못 하는 거야. 내가 그래 저 실수가 좀 있었다고 그러면 스님이 그러면 그 일 하고 내가 그 스님 자리에 앉을까요 하면은 대답 못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딱 지쳐나 버려. 아예 무슨 짓을 해도 누가 알아서 하고 우리 굶기지만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치가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건 그렇고 이제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아주 통쾌한 범행품 이야기의 그 여운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오늘은 또 이제 초발심 공덕품이라고 해서 이제 권수로 17권째 접어들었어요. 벌써 대방공불 화엄경 제 17권 81권 가운데 17권이고 17권 중간에 초발심 공덕품 39품 중에 17번째 품 초발심 처음 발심한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리심을 바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을 바란 공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발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죠. 발심에 대한 그야말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을 바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마음인데 그 위대한 마음이 결국 무엇을 두고 하는 소리냐. 자미득도 선도타라고 하는 구절을 내가 소개를 했어요. 자기는 제도를 얻지 못했지만 남을 먼저 제도하는 게 그게 이제 보리심이라. 자기는 지옥 가도 좋고 딴 사람은 말하자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극락으로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게 이제 보리심인 거야. 이타심. 그래서 내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그 배를 곪은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먹고는 배가 부르다고 하고 밥은 아이들에게 주고 나는 배가 부르다고 하고 아이들은 굶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는 굶어도 아이들은 먹여야 된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대된 것을 보살의 보리심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맹자에서도 내가 이제 예를 들었지만은 그 노오노와야 이음인지노하고 우리 어머 우리 노인들을 우리 집 노인들을 위하듯이 위하는 마음이 이웃 노인들에게까지 그 마음이 미쳐지는 것. 또 내 자식 내 어린 이 유오유하야 이극인지어라 우리 집 어린아이를 돌본 마음이 이웃집 어린아이 돌보는 데까지 미치는 것. 이게 보살심이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 여기서는 아예 내 자식 너 자식 분별 없이 예, 처음부터 공히 어엿비 보살펴야 할 그런 그 중생이다. 그런 마음을 철저히 가진 것, 그것을 보리심이라 한다. 그랬을 때 그 마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요. 자기 자식만을 위한 그런 마음이 확대돼야 그게 이제 칭찬받을 마음이지, 자기 자식을 위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새들, 뭐, 저기, 날짐승, 뭐, 들짐승, 동물, 어찌 보면 더 해. 자기 새끼 잘 위한다고요. 거기 조금 확대돼야 돼, 이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좀 더 확대돼서, 남에게도, 돌아가도록, 그 마음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다 이제 이끌어서 이야기한다면, 이거 환경 좋더라. 환경 좋더라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환경이 좋은 것을 좀 이해시켜서, 책이라도 한 권 갖다 준다든지, 법회에 동참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차츰차츰 확대되면,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제, 거의 가까워지는 거죠. 제석천왕의 청법이라. 그때 제석천왕이 법회보살로 나서되 법회보살에게 고해 말하되 불자야 보살이 처음 보리심을 바라서 보리의 마음을 바라서 소득 공덕을 얻은 바 공덕은 그 양이 귀하니까 얼마나 됩니까? 보리심을 바랬을 때 거기서 얻는 공덕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야. 얼마나 크냐. 어머니가 굶으면서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은 자식을 살리잖아. 자기는 배가 고파도 자식을 살리잖아.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없고 지 혼자 배만 채우고 자식을 굶겨 죽인다면 그건 뭐예요? 그 반대는 살인이고 자식을 위하는 보리심은 비록 어머니의 작은 보리심이지만 그 보리심은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 공덕이 얼마겠어요. 생명을 하나 살리는 공덕이니까 큰 공덕이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살의 보리심은 만 중생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이 있겠습니까. 이를 말할 수 없는 공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만나도 길을 가다가 무슨 개나 돼지나 소를 만나도 발보리심해라. 불자들은 발보리심해라. 그 말을 입에 달고 다녀야 돼. 보리심 바래라, 보리심 바래라. 네가 보리심을 바라지 못해가지고 축생이 됐다 이 말이야. 사람도 보리심이 없으면 축생이나 똑같고, 보리심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조금 사람다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리심 바래라, 보리심 바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에 대해서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공덕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법회보살의 설법이라 난설난해라.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법회보살이 말하기를 차이 심심하여 이 뜻은 매우 깊어서 심히 깊어가지고 난설난지며 설명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고 난 분별하기도 어렵고 난 신에 믿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증 깨닫기도 어렵고
난증, 난행, 행하기도 어려우며, 난통달. 환경은 한번 입만 됐다 하면 열 가지야. 무조건. 입만 됐다 하면 열 가지야. 아주 풍요롭잖아요. 만수. 가득할 만자, 찰 만자, 뭐든지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처지가 이렇다 하더라도 인간관계 처지가 이렇고 무슨 뭐 가족관계의 처지가 이렇고 경제적 관계가 이렇고 사회적 지위가 이렇고 전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가지고 있잖아. 그 처지 그대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게 화엄경 마음이라. 지족,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게 화엄경 마음입니다. 왜 열 가지로 그렇게 하겠어요? 다 똑같으셔라. 난설난지, 난분별난신의 난증, 난행, 난통달이라도 했냐. 통달하기 어려우면. 난사유, 사유하기도 어려우면. 또 난탕량, 이 탕량이라고 그래요. 탕량이라고 해놨네요. 헤아릴 탁자입니다. 헤아리기도 어려우며, 난칩, 그 의미에 들어가기도, 들어가기도 어렵다. 이거 뭐, 헤아, 세볼 것도 없이 열 개야, 무조건. 이거는 만, 가득할 만, 원만할 만, 그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형식에서 뜻을 나타내요. 형식에서 그대로 뜻을 나타내고, 뜻에서 또 이제, 형식을 또 이끌어오고 그렇습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거. 이거 대단 참 어렵습니다. 뭐 지족이 제일 불아. 누가 그거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들어본 소리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다 들어서 알긴 알지. 그래도 내 끌떡거려. 내 끌떡거려. 사람에게 끌떡거리고, 지위에 끌떡거리고, 무슨 뭐, 자가용에 끌떡거리고, 아파트 평소에 끌떡거리고, 입은 옷에 끌떡거리고, 들고 있는 핸드백에 끌떡거리고. 웬놈 끌떡거리는 게 그래 맞노? 아이 가방 끈 짧은 거 뭐 사정이 그래 돼서 그렇게 된 걸 어떻게 지금 끌떡거리면 뭐야? 저래 와서 이렇게 대승불교 이런 큰 공부라도 해버리면 그까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는 법 배우는 게 불교라. 마음 다스리는 법 배우는 게 또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잘 공부하는 것도 또 불교라.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세상의 어떤 그 경계도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경계도 벼살도 끝이 없고 재산도 끝이 없고 명예도 끝이 없고 고급스러운 무슨 뭐 생활 여건을 만든다, 질 좋은 생활 여건을 만든다 하는 것, 그것도 또한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은으로 해놓으면 금으로 하고 싶고, 금으로 해놓으면 다이아몬드 하고 싶고. 그래, 그런 이치 우리 알고 살아요. 그러면은 마음 편안해집니다. 마음 편안해져요. 안심법문, 선법문이 그 인도에서 중국에 건너와서 달마대사가 제일 기치를 내던 깃발이 뭡니까? 안심이란 두 글자야. 편안할 안자, 마음 심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 그래 이제 선불교는 그 안심, 자기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깥 활동이 별로 없어요. 보살행이 별로 없어. 지 마음 편안 마 돼. 그게 조금 문제는 문제야. 그러나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는 최고야 또.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는. 발심, 보리심, 보리심을 바란, 보리심을 바란 이 공덕은 한량이 없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렵고, 등등.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당 성불 위신질에 가야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이위여설홀이라 그대를 위해서 설명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대를 위해서 설명해 주겠다. 처음에 이제 중생이익과 초발심 공덕 그랬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게 계속 그런 이야기 차츰차츰 그 상태가 더 진보하고 진보하고 진보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요. 중생들의 이익과 초발심 공덕이라 불자야 가사 어떤 사람이 일체 낙구로 일체 낙구라고 하는 것은 즐길거리 무슨 뭐 우리 즐길거리가 뭐가 있나요? 뭐 영화다 무슨 뭐 그 무슨 좋은 돈 많은 사람들 서양 사람들 돈 많으면 뭐부터 하죠? 요트 요트 같은 거 또 개인 비행기 이게 전부 낙구라 자가용은 뭐 이미 뭐 최고급 자가용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일체 낙구라 일체 그런 즐길거리로서 공양 올린다 누구에게 동방으로 아승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 올리되 한 1년만 올린다 아니야 경 1급이야 1급은 백례라고 칩시다 일단 1급을 지나고 일곱을 지난 연후에 교령 정지 오게 하며 그랬습니다. 즐길거리만 잔뜩 갖다 줘가지고 뭐 그냥 잔뜩 즐기기만 있게 하면은 그건 또 문제가 많은 거죠. 오게를 가르쳐야 돼. 오게를 그 즐길거리도 풍부하고 오게도 잘 지키고 요거는 오게는 이제 살생중재 금일참에 있죠. 살생을 안 하는 거, 불살생. 그 다음에 불투도 도둑질, 불사음, 사음하지 않는 거, 불망어, 그 다음에 망어하지 않는 거, 불음주. 그렇게 다섯 개입니다. 음주 속에는 술을 마셔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술을 마셔서 취하지 말라. 약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 뭐 얼마든지 방편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술에 빠져가지고 취하게 먹으면 그거는 금하는 거라. 그 마약도 그 속에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개를 이제 잘 지키게 한다 이 말이요. 동방으로 아승지 세계 중생들에게 1급 동안, 10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건 뭐 이 세상에 뭐 최고급 아파트, 최고급 자가용, 최고급 비행기, 최고급 요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또 오게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그 공덕이 얼마겠어요?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쪽으로만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야. 남서북방과 사유상하도 역부여시한다면 또한 다시 이와 같이 이 사람에게 일체 즐길거리를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오게도 잘 지키게 그렇게 했으면 불자야 여의 운하오 그대의 뜻에 어떠한가 차인 공덕이 영이다부와 이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천재가 천재석이니까 천재석이 말하기를 불자야 차인 공덕은 이 사람의 공덕은 유불능지 오직 부처님만 능히 알고 안 그렇겠습니까? 동방으로 그 많은 중생들에게 100년 동안 그렇게 제공한 공덕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니 어디 저 어려서 고아가 된 아이들 아이들 한 100명을 모아가지고 잘 키우고 잘 교육시키고 잘 먹이고 잘 실컷 쓰고 최고급 생활을 하도록 최고급 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옥에도 잘 지키게 하고 윤리와 예의와 도덕과 질서를 잘 지키게 하는 준수한 사람을 100년 동안 100명을 그렇게 가르쳤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공덕이 있겠습니까? 대단하겠죠.
그런데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건 오직 부처님만 알지. 그 공덕은 너무너무 크니까 유불능지어 기여 일체는 그 나머지 일체 사람들은 무능양자니 능히 그 공덕을 헤아릴 사람이 없으니 그 공덕을 헤아릴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법회보살이 말하기를 불자야 차인 공덕은 비보살 초발심 공덕한데 보살의 처음 발심한 공덕 보리심을 바란 공덕에 비교한다면은 백분의 불급이리요. 백분의 일도 안 돼. 천분의 일도 안 돼. 천분의 불급이리요. 백천분의 불급이리요. 이와 같이 억분의 불급이리요. 백억분의 불급이리요. 천억분의 하나도 안 돼. 백천억분의 하나도 안 돼. 나유타억분의 하나도 안 돼. 백나유타억분의 하나도 안 돼. 천억 나유타억분의 하나도 안 돼. 백천억 나유타억분의 하나도 안 돼. 불급이리 하나도 못 믿죠. 수분 이거는 이제 숫자로서 이건 이제 인도에서 숫자의 단위를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갔는데 수분 백천억 나유타억분보다 더 높은 거야. 10배 더 높은 숫자라 이게 수분이. 그 다음에 갈아붙는 수분의 10배 더 높은 거야. 수분의 수분에도 하나도 안 돼. 산분에도 하나도 안 돼. 유분에 하나도 안 돼. 우파니 사타분에도 하나도 안 돼. 역불급 1이니라. 또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보리심 바란 공덕이, 보리심 바란 공덕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위선해야 할 일이 내 자신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보리심을 바라기는 이거는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가야 되고 어느 기회에 우연찮게 그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뭐요? 발보리심하라. 나도 보리심 바라고 저 개도 보리심 바라고 예를 들어서 어디 친구 집에 방문을 했다. 근데 그 집에 개를 키우고 있더라. 그걸 개를 보자마자 발보리심 해라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고양이 보고 발보리심 해라. 그러거든 그 집 주인이 그 뭔 소리냐 이래 물을 거 아니야. 옳다 잘됐다 앉혀놓고는 그때부터 이제 설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설법이 아니라 설교인지 그때는 설교란 말이 맞지. 불교는 여러 가지 좋은 법이 있지만 인과 이치가 제일 중요해 하고 인과 이치를 가르치는 거야. 인과 이치를. 저 고양이를 저렇게 키우는데 고양이에게 계속 저렇게 인연을 맺어놓으면은 너도 나중에 고양이하고 무슨 인연이 될 거야. 그러면은 그 키울 마음이 날까 안 날까. 동물은 동물대로 살게 놔두고 사람은 사람이 살도록 놔두고 그래야지 그 부득이한 관계로 무슨 거 이렇게 키우게 되는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뭘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약천계라도 외우든지 하지 그거하고 그래 놀면서 시간을 그래 보내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시간이 아깝고 돈도 아깝고 요즘 또 뭐 강아지 호텔도 많고 뭐 어디 갈 때 호텔에다 맡기고 가고 그러잖아요.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내가 참 알 수가 없네. 그래 우리 불자들은 철이 좀 들어서 이제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약창계라도 외우고 염주라도 돌리고 관세음보살이라도 부르고 108회라도 하고 이거 뭐 검은 것은 먹이고 흰 것은 종이지만 어디 한번 보자 아는 글자 있는 거 하고 한번 넘겨보기도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그러다가 눈에 쓱 들어온다. 발보리심, 보리심 공덕. 그 보리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하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말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에서 제1차적으로 이제 중생들의 이익된 생활하고 보리심을 바란 공덕하고 이야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승법하고 초발심 공덕하고 비교입니다. 이게 이제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아, 지루할 정도로 나와요. 한마디로 보리심 안에는 중생들을 위한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무슨 마음인들 못 쓰겠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무슨 마음인들 다 쓰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보리심 안에는 중생을 위한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 마음 내면은 공덕이 그래 큰 겁니다. 그 마음 내면은 그 마음이 그래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덕이 그렇게 큰 거예요. 중생을 위한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다. 보리심 안에는. 자식을 위한 마음이 어머니 마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것은 일이 어머니 마음 안에 다 들어있어. 자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인들 다 짓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불자야 차치 차유하고, 아직 이 비유는 그만두고 그랬어요. 차치 차유하고 이 비유는 아직 두고, 가사 어떤 사람이 일체 낙구로서 일체 즐길거리로서 공양 올린다. 시방 십아성지 세계 소유 중생어대, 시방으로 십아성지 세계 소유 중생에게 공양 올린다. 저기는 그냥 아성지 세계 중생에게 공양 올린다 했고, 여기는 십아성지 세계 중생에게 공양 올린다 이 말이야. 백급을 지낸다 이 말이야. 저 앞에서는 몇 급 지낸다 했죠? 1급 지낸다 그랬어. 1급에서 100급으로 뛰었어요 이제. 십아성지 세계 중생에게 공양 올리는데 1급 뭐 100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급 동안 그래 한단 말이야. 1급을 100년으로 치면 100급이 뭐 얼마죠? 1000년, 만년이네. 만년이라고 칩시다. 만년 동안 온갖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뭐 자동차, 자가용 요트, 뭐 무슨 저 나는 몰라서도 이야기를 못하겠네. 요양소 뭐 전 아주 그 그런 것을 전부 다 제공한다 이 말이야. 만년 동안. 그런 연후에 여기는 교령 수 십선도 했어요. 가르쳐서 그 사람을 잘 가르쳐서 십선도를 닦게 한다. 십선도는 그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그 열 가지 악한 거 있죠. 그것을 반대로 하면은 선이 됩니다.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살생할 것을 방생하고 훔칠 것을 보시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양어, 망설, 악구 또 뭐 그런 거 그런 것을 가르치면 아까 5개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앞에서는 5개를 가르친다 했고 여기는 10가지 선도 그 망어도 안 하고 양설 두 가지 말, 이간질 시키는 말, 비단결 같은 말, 뭐 이런 거 다 그 속에 포함돼요. 그런 것도 전부 안 하고 정직한 말만 하고 진실한 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하고 화합시키는 말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하게 한다 이 말이야. 여시 공양을 경 천급도록 한다. 천급이 지날 때까지 하고 또 가르쳐서 하여금 사선 사선 제1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해서 이제 선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선정의 단계는 네 단계로 이제 소승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승불교에서 선정을 네 단계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선까지도 이제 가르쳐서 머물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백천급이 지나도록 사선정에 머물러서 백천급이 지나도록 하고 또 교주 사무량심 자비희사 거기다가 또 소승 수행만 쌓은 것이 아니고 대성적인 사무량심 자비희사 이게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이거든. 이걸 또 잘 가르쳐서 그 네 가지 무량심 한량 없는 마음에 머물게 하며 그래서 얼마 동안